인터랙션을 만든다 하고 하면 새로운 인터랙션을 주기 위해서 기능들을 막 추가를 해요. 기능을 추가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인터랙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더 똑같은 실행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아까 얘기했던 인터랙션 할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처럼 가장 명확하고 가장 쉬운 정보들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왔을 때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재밌게 느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랙션 디자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단순히 어떻게 하면 뭐 메뉴를 뭐 간단히 하고 클리킹을 할까 뭐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굉장히 촉지적인 인터랙션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까 카드 같은 경우에 카드로 연구하시는 뭐 팀도 있을 거고, 소셜 스와프 이런 얘기도 있을 텐데, 실제 액션이 굉장히 심플해야 돼요. 굉장히 심플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재미도 느끼고 우리가 주고자 하는 정보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고민하셔야 되고요. 인터랙션 디자인이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 하면 우리 첫 시간에 봤던 슬라이드예요. 기본적으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했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범주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더 크게 인터랙션보다 더큰 범위로 하면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것보다 더 좁은 범위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스템을 딱첫 번째 봤을 때의 구조, 내가 아직 클릭하거나 만지지 않았을 때 얘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인터페이스에 담기는 거고, 내가 이제 클릭을 하기 시작하거나 내가 뭐 어떤 제품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행동 요소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모든 디자인에서의 인터랙션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행동을 해서 실제 사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좀 장시간에 거쳐가지고 내가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동안과 사용하기 후, 그리고 사용한 후에도 뭐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느끼는 감정까지 모두 포함한 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처음 어떤 제품이 나오면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GUI 디자인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인터랙션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오래 남는 우리의 기억들은 또 유저 익스피리언스 개념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를 이제 포지셔닝 아시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인터랙션은 상호작용 이라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잘 설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나한테 반응하는 리액션을 잘하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디자인하는 부분이고, 리액션이 좋지 않으면 전체적인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동일한 컨텐츠라도 내가 얘가 음성으로 들려주는지 내가 아니면 화면으로 보여주는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 도만의 6가지 6단계 행위 이론 배웠던 것처럼, 그때 왼쪽 서클은 내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스템의 인풋이라는 과정. 그다음에 오른쪽 서클은 그때 배웠던 게 시스템이 나한테 주는 리액션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내가 시스템을 사용할 때 하는 과정 자체를 디자인하는 총체적인 모든 행동 과정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가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터랙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로봇 쪽. 우리 그때 상호작용 이야기 했을 때도 몇번 예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앱이라든가 혹은 뭐웹 서비스라든가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클릭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보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정보가 많이 없고 좀더 사람들이랑 만난 접점이 더 많은 경우, 정보는 많이 없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계속 클릭을 해야 된다든가, 내가 따라다녀야 된다든가, 내가 뭐 배터리를 바꿔줘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보 자체는 심플하지만 소비자가 그 계속해서 로봇 혹은 컴퓨터를 만나는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터랙션 디자인 자체도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운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인터랙션 디자인이 단순히 반응을 빠르게 해주고 정확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좀더 감정적인 부분들,
내가 기대하는 로봇에 대해서 기대하는 혹은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까지도 인터랙션이 계속해서 포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인터랙션 안에 들어가요. 웨어러블 인터랙션들. 예를 들어서 뭐 슈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개발했었어요. 저희 학부학생이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른들 보시면 왼쪽 다리랑 오른쪽 다리가 조금 불균형하게 걷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다리를 저는 것처럼 걷게 되는데 간단히 음악적인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우리 메트로놈이라고 하잖아요. 피아노 위에 보면 똑딱똑딱 해가지고 속도를 알려주는 거. 그런 옆에서 똑딱똑딱하고 일정한 큐라고 하는데 일정한 정보만 줘도 그 다리를 좀 불규칙하게 걷는 노인들도 정확히 걸을 수가 있게 돼요. 그 옆에서 이런 인터랙션, 음악적인 큐를 주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가지고 운동화에다가 내가 걸을 때 계속해서 하나의 리듬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면서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절지 않고 그 걸을 수 있도록 재활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신발들도 개발되고 있고요. 자신의 보폭이라든가 보행 패턴에 따라서 알맞는 속도를 계속 큐를 메트로놈처럼 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인터랙션 중에 하나고요. 인터랙션 폭이 여러분 생각하는 화면에서의 인터랙션 말고 이런 식으로 실제 내가 착용했을 때 인터랙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최근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삼성에서 나왔던 게 버블 인터페이스 계속 돌리면 버블처럼 계속 커지고 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더 funny 재미감을 어떻게 더 줄 수 있을까에 초점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인터랙션을 연구할 때 앞에서 정보 구조 이런 거와 좀 더 다르게 단순 기능 외에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아까 로봇처럼 내가 기대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까지 포괄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인터랙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좀 개념적인 법으로 접근을 하면 플로우와 트랜스퍼런시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인터랙션이 자연스럽고 날 만족시킨가를 플로우와 트랜스퍼런시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플로우라는 개념은 한국말로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입이란 말 들어보셨죠? 나는 몰입이란 말을 언제 제일 먼저 들었냐면요. 그 뭐 칙센미에가 했던 몰입의 즐거움 뭐 이런 책도 있지만 어떤 교수님 중에 몰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아세요? 아, 읽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몰입 1이 있고 몰입 2까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가. 이게 키예요. 그런데 이제 몰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심리학적인 개념인데 가장 응용 분야로 많이 썼던 거는 그 교육에서. 교육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할 때 언제 몰입이 잘 됐는지 뭐 그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때가 가장 내가 그 완전히 나는 지금 책이랑 인터랙션 한다면 책에 완전히 몰입된 거고 만약에 디지털 제품이라고 해도 내가 디지털 제품에 아무 제약 없이 굉장히 몰입해 사용했으면 그 자체가 가장 인터랙션이 자연스럽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몰입이란 개념을 쓰고요. 기본적으로 그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칙센미에가 했던 몰입의 개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내가 할 테스트의 어려운 정도 difficulty 레벨이 X축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스킬 레벨이 Y축에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으면 내 스킬에 따라서 맞는 학습지를 선택해야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보통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요. 학교에서 문제집을 사든 무슨 책을 사든 그냥 그 자리에서 10페이지, 앞에 10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10페이지 읽고 80%가 잘 이해가면 그 정도 수준이 가장 본인에게 몰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의 학습지 혹은 교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고 너무 쉬워서도 안 되는 그런 정도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스킬이 로우 하이라고 했으면 나의 스킬은 낮은데 문제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럼 어때요? 걱정이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못해서 이 시스템을 못 쓰나?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스킬, 내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디지털 제품에 대해 사용한 사람이고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킬 레벨이 있는데 너무 단순한 인터랙션을 요구되면 또 너무 지겨운. 그래서 이 정도 이 안에 지겨운 정도와 내가 걱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정도 사이에 내 레벨에 맞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용자 수준에 맞는 정보를 보여주고 정보를 인터랙션 할 수 있게 하는 게 몰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설계돼도 안 되는 게 자기 사용자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개념적으로 몰입, 얼만큼 이 시스템 몰입을 했는지, 몰입을 측정하는 그런 설문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어떻게 몰입을 했는지. 두 번째는 트랜스퍼런시. 여러분이 아시는 개념이에요. 이게 물리적인 트랜스퍼런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인터페이스가 설계가 됐는지 잘 사람들이 못 알아챌 정도로 굉장히 투명하게 과업 설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어떤 내가 챌린지를 하나하나 가는 게 모두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설계자가 했던 의도가 많이 보이는 그런 시스템 말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퍼런시 레벨에 따라서 얼만큼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누른다, 돌린다 이런 개념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실제 평가 단계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좀 쓰긴 하지만 트랜스퍼런시란 개념은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성공했던 제품들도 있고 실패했던 제품들이 있어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3D TV 같은 경우에는 3D라는 어떤 뭐 안경을 착용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보는 인터랙션을 제공한 적이 있었고 뭐 우리 풀바디 리코그니션 하는 것도 키넥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작은 바 하나 보이시죠? 뭐 얘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왼쪽 오른쪽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손의 움직임을 트래킹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었고 구글 글라스도 기억나실 거고 지금 구글 글라스 쓰는 사람 없죠. 글라스 시장이 완전히 죽었는데 구글 글라스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구글 글라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볼 수 있고 정보를 누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몰입하기도 어려웠고 이거 자체가 트랜스퍼런시 관점에서 우리도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죠. 허공에서 어떤 액션을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실제 이 구글 글라스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어셋하는 것도 스스로가 어색을 한 부분이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글 글라스를 쓰면 주변의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도 불편한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쓰므로 해서 남들이 불편해하는 시선을 내가 또 보게 되는 거. 이게 실제 구글 글라스에서 이게 성공하지 못했던 심리적인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로 우리가 외부의 시선이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쓰는 순간 내가 카메라로 주변 사람들을 계속 레코딩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 인터랙션 단계에서 더 외부의 자극이 더 심리적으로 압박이 됐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을 굉장히 의식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인터랙션 디자인을 새롭게 할 때마다. 단순히 우리가 컴퓨터와 나와 인터랙션은 상관없는데 내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이런 제스처라든가 이런 구글 글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게 시작을 하면 인터랙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단순 나랑 컴퓨터가 아니라 나랑 컴퓨터 그리고 외부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인터랙션에 대한 이제 범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인터랙션 디자인 잘 됐다 라고 느끼는 거는 첫 번째 요소가 이제 얼만큼 자연스럽게 제공하냐 있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 인터페이스를 제일 좋아 예제로 많이 써요. 우리 핸드폰 보면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전화가 오면 뒤집으면 무음 모드로 바뀌는 거 끊는 건 아니죠. 내가 끊는 건 아니지만 소리가 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학습도 필요 없고 주변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주지도 않고 이런 요소에서 굉장히 좋은 인터랙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인터랙션의 중요한 요소가 플로우란 트랜스퍼런시 이런 개념을 했지만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개념들은 이거 자체가 얼마나 내추럴한가 내추럴니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추럴니스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번에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 메디어 리치스티어리라고 해서 우리가 정보를 얼만큼 제공할 것인가, 리치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과거에 많이 됐다면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빅데이터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몰입도 있게, 좀 더 트랜스퍼런시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얼만큼 자연스럽게 정보를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신제품을 기획을 하실 때든 신제품을 평가하실 때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기획에서 쓰게 되면 이거를 보여줘야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아두이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요. 단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서 프로그래밍 없이도 그냥 우리가 레고 짜듯이 아두이노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리틀빗이라고 혹시 보여주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인터랙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저도 구매를 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라고 하면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CS를 안 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렵거든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하나 모듈, 그 레고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얘는 모터, 얘는 뭐 스위치, 얘는 LED, 그 다음에 뭐 하나는 뭐 음악이 나오는 거, 소리가 나오는 거, 혹은 얘는 뭐 광센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레고처럼 만들어 놓고 얘를 그냥 붙였다 뗐다 하면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팬이 돌아가려면 전원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스위치가 있어야 될 거고, 모터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1, 2, 3을 결합을 하면 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 돌아가는 거죠. 그 앞부분에다가 내가 팬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깃털을 하나 꽂아도 되고, 종이를 하나 꽂아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얘랑 얘랑 붙여서 안 되는 그런 센서인 경우에는 자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앵글 X 하는 것처럼 아예 안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전돼서 뭐 큰일 날 위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인터랙션이 굉장히 잘 된 디자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린이들 UI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팀 교육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된 인터랙션 표현이면서도 실제 디자이너들이 요새 프로토타이핑 할 때 많이 써요. 내가 뭐 3D 프린팅 어떤 디자인 했으면 그 안에다가 이런 요소들을 연결만 하면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모터라든가 기본적으로 색상이라든가 기본적인 뭐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 세팅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을 좀 더 동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린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인터랙션들을 이제 어떻게 보여줄까 관점에서 프로토타이핑을 얘기할 건데요.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랑 다르게 굉장히 이미지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게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여줘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 정보 구조가 나오면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게 스토리보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스토리보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제 영화를 만들 때 스토리보드가 쓰이고, 만화를 만들 때 스토리보드가 쓰이고,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스토리예요. 사람들이 그냥 개괄식으로 짝짝 나온 것들은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 완전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우리가 스토리보드, 스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이미지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이미지가 없어도 스토리 중에 하나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얘를 좀 더 동적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컨셉을 만들고 정보 구조를 짠 다음에 아 내가 여기서 어떤 돌려서 하는 인터랙션을 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그 앞단의 컨셉들이 스토리보드 같은 형식으로 나와줘야지 이런 내가 만든 프로토타입이 정말 일관적으로 인터랙션을 지대된 건지, 그냥 혹은 기능 대 1대1로 매칭한 건지,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게 돼요.